안녕하세요, 이동구입니다. 오늘은 요 찻잔 차보려고 해요. 찻잔을 요 지름이 8.2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4cm,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요 모양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찻잔 모양을 해서 제가 이 10kg 백차토 10kg를 가지고 저 찻잔을 차면 저 찻잔이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냥 한번 찻잔만 오늘 차접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면 이걸로 저 조그만 찻잔들을 차면 몇씩 얼마나 걸리는지 한 덩어리 10kg 그리고 몇개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처음에는 사발 모양의 찻잔을 좀 차도록 할게요. 네, 쭉 차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말안 하고.
한판 정도 차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네요. 제가 이게 지금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줄이에요. 서른, 12줄이니까 36개. 이렇게 한판 찼어요. 이한 판을 차면 이제 저쪽으로 갖다 놓고 또 이제 차야 돼요. 그래서 또 차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여러 방향에서 영상을 찍을게요.
샀어요. 한 판. 10kg석을 다 찼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흙 10kg에 지름 한 8cm 정도 되는 찻잔 요거 차봤는데 한 80개 정도 차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판이 한 36개 정도 되는데 72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오늘은 10kg 갖고 찻잔 차면 몇 개나 나오나 얼마나 걸리나 봤는데 한 1시간에 한 70, 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10kg 흙을 가지고 한 8cm 정도 되는 요만한 찻잔을 찾는 걸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한 1시간 동안 한 76개 정도 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벡터 10kg를 가지고 조그만 찻잔을 차면 몇 개나 얼마나 걸리나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